가만히 있어봐. 우리 김승혜 프로파일러가 오늘 조사 대상 때문에 멀리 옹산까지 갔다 왔다면서. 맞습니다. 제가 옹산 경찰서에서 CCTV를 확보를 했는데요. 어? 이 사람이 아주 술 먹고 경찰서에서 아주 난동을 피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아주 주치자구만. 주치자 몹쓸 사람이 아주.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자칭 뭐 옹산 군수라고 하는데 그 까멜리아 술집에서 8,000원도 안 내고 아주 도망갔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무전 취식에다가 음주 저기에다가 들어와라. 이 사람 말이야.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이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멀리 옹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 짧은 순간에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지대로 연기하는 배우 오정세 씨가 바로 오늘의 조사 대상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노규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용의자야, 용의자. 취조 받으시러 온 겁니다. 네, 취조실 보이시죠? 네. 브리핑을 시작하자. 자, 이름 오정세. 1997년에 데뷔한 23년차 아주 베테랑 배우. 드라마와 영화 출연작만 해도 도왕 90여 편. 최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아주 짠내 폭풍을 풍기고 있는 배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혐의입니다. 네. 옹산 트러블 메이커 혐의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 예, 인정합니다. 아, 그 사람 인정합니까? 아, 무조건 인정하십니다. 그럼 바로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자,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가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동백꽃 필 무렵에서 노규태는 정말 그야말로 옹산의 트러블메이커입니다. 네. 술 취해서 뭐 진상 부리기도 하고. 경찰과 주목 따짐은 물론 아내에게 무시받고 이혼까지 당하는 찌질남의 끝판왕이죠. 경찰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드리프톤 빼박이지. 그럼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뭐 신경 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는 이 책을 내가 읽었던 느낌을 그대로만 표현하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경우도 규태 같으면 처음에는 뭐 금시계를 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말고 대통령 경호실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방송에 노출은 안 됐지만 그런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허세를 좋아하니까 옷을 입으면은 그때는 명품 비슷한 거를 입을 것 같은데 실밥은 나와 있는. 허리띠를 매도 하나는 안 채우는. 뭐 이런 것. 들을 신경을 쓰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디테일함까지 신경을 쓰는. 네. 자칫 되게 비호감 캐릭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 노규태라는 인물을 그냥 마냥 미워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점들을 발견하고 싶어서 입으로 부족한 느낌들을 조금씩 넣으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예. 네. 혹시 뭐 촬영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진행된 게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이 규태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들을 쓰는데 무식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클링턴도 재선에서 당첨이 됐는데. 아, 애드리브에. 네, 당선이었는데 이제 당첨이 됐는데. 뭐 이러는데. 아. 클링턴도 재선에서 당첨이 됐는데 이간일로 노규태 앞날에 스크래치 안 나요. 쟤는 이제 말도 못이야. 네. 저는 사실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애드리브로 더 살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지문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대구찜을 먹다 사례가 걸리는 규태. 죽어도 무방할 정도의 기침. 그 기침 연기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 진짜 죽어도 무방할 정도네요. 쟤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기침이네. 뭐. 아 이게 지문 자체가 일단. 네. 오정세 씨와 이 노규태의 그 실제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까? 참,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실제 모습하고 왠지 우리는 똑같을 것 같아. 네. 약간 조금, 허점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허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네. 오정세 씨는 어떤 남편인지. 남편 그냥 평범한 남편인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아, 이 네. 주변에 배우들한테 장난 많이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장난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 있어. 잘 해야 돼. 지금 약간 네. 내각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예전에 아, 그 모습을 연기해서 길 가다가 로데오 거리에서 차성원 선배님을 뵀어요. 네.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작품을 같이 해서 이제 아는데 보통 이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안 보여주고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네. 그거를 했어요. 네. 그 행동을 한 30초에서 한 1분을 한 것 같아요. 한 1분을 이 정도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딱 봤는데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승원 선배의 그 비주얼을
근데 쉽지 않은 비주얼이잖아요. 엄청 헌칠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되게 서로 얘는 뭐지? 당신은 누구세요? 뭐 이거를 한번 했었던 거. 엄청난 반전이에요. 잠깐만. 소름 끼쳐. 자,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내내 요 까불이에 대한 정체. 네. 네. 시청자분들의 호기심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네티즌 사이에서는 노규태도 역시 까불이 후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그렇게 주목되는 것도 좋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까불이로 지목이 되지만 그 외에 분들도 주목되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연급은 아니고 약간 사이드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단역 그러니까 배우들. 저도 아직 모르겠어. 안 알려주시네요. 지금까지 보면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대본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책이 다 나왔잖아요. 책이 안 나왔어요. 책이 안 나왔어요? 네. 저희들도 이분일 거야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이분일 거야가. 이분일 거야가.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죠. 추측. 헬레나? 눈 아니고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좀 틀린 것 같아. 진짜 헬레나? 영심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는데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 끝까지 지내려고? 진짜로 몰라요 근데. 그래 배우들도 진짜 모르간다고? 집어넣어야 되나? 집어넣고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오랜 그 단역 시절을 이제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가장 뭐 서글펐던 때가 있었을까요? 부산 영화제 레드카펫 하면은 이름들 다 호명하잖아요. 네. 누구 오셨습니다. 저랑 이마룡 선배님이랑 조은지 배우님이랑 같이 입장을 했거든요. 뭐 개그맨 하시다가 영화배우로 이제 전향하셔서 승승장구하시는 뭐 이마룡 선배님, 신스틸러인 조은지 배우님, 그리고 입장하십니다. 진짜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길어 보이더라고 갑자기. 레드카펫이 가장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제 오디션에 진짜 살인의 추억. 범인 역할이고 향숙이 역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색깔의 감독이고 살인의 추억이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아는 스텝이 살인의 추억에 바보 역할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캐릭터 좋고 지금 신인 배우를 오디션 중이다. 자유 연기를 바보를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준비한 바보를. 김을 입에 붙이고 하나 태원이랑 하나 태원이랑 향숙이랑은 전혀 딴판의 바보 연기를 그거는 개콘 건데 그러니까 개콘의 바보 연기를 했던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살인의 추억 향숙이를 고급 정보를 잘못 인용하고 자료가 있으면 정말 지우고 싶은 좀 알려주지 어떤 정서인지 좀 혐의가 또 있어요. 배우 오정석 씨의 마지막 혐의 바로 투페이스 혐의. 이게 무슨 혐의냐? 투페이스의 프로파일러. 네. 자자 증거 자료 제출합니다. 어이구, 자, 와. 몇 페이지야 이거? 이거 정말 다 같은 오정세 씨 맞나요? 네. 진짜 다 캐릭터가 다 센데 다 다른 사람 같아요. 투페이스 혐의가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이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 이겁니다. 여기서 잘생김을 연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생긴 멋진 역할 아닙니까? 못생긴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작품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잘생김을 연기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쁘지 않게 연기를 했구나 하고 되게 뿌듯했던 작품이에요. 사실은 저때 인지도로는 제가 영화로서 주인공 하기에는 되게 투자분들이나 감독님이나 영화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웠었을 텐데 감독님이 네가 할래? 뭐 이렇게 되고 괜찮겠어요? 이렇게 되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이시영이 좋아하는 탑스타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땡큐인데 사실은 넘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가서 나온 작품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작된 도시에서는 투페이스의 아주 결정판 역할을 보여주는 악역 캐릭터인데 아니 너무 딱이야! 소통을! 너네 엄마 죽인 거 있잖아. 이제 늦었지만 사과할게. 이 친구도 사실은 조작된 도시에서도 다른 역할로 캐스팅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크랭크 한 보름 정도 남을 때까지 이분들이 캐스팅이 안 돼서 감독님이 미팅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민천상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설득해서
민천상으로 캐스팅이 됐죠. 촬영까지는 한 보름뿐이 없어가지고 살을 좀 과도하게 빼고 싶어서 일주일 넘게를 아예 물만 먹으면, 그러니까 아예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좀 무식하게 뺐던 것 같아요. 네. 와, 올해의 재미 모두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끝내도록 하죠. 네.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